예, 국장님. 예. 예? 뭐요? 압색영장이요? 검찰이요? 하, 참. 아, 왜 검찰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 예, 예. 어쨌든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나중에 저, 예, 신세 갚을게요. 예.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은 여지를 만들어야지. 대낮에 조폭들의 시내 한복판에서 단투극을 벌인다든지. 여보세요. 야, 니네 지금 저 몇 명 있냐 다? 저 있는 대로 싹 데리고 지금 너 와. 어디긴 어디야, 우리 회사지. 야, 연장 다 챙기고. 지금 빨리 와, 빨리. 드디어 나타나셨네. 백발 마녀님이. 백발 마녀? 누구지? 그동안 나를 아주 깜쪽같이 잘 속였어. 어? 나가 있어.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뭘? 뭘 포기해? 썬데이 접어? 어린 년이 인터넷에 몇 마디 씨부렸다고? 네가 그랬지? 우리가 가진 사진 다 풀면 대한민국 확 뒤집어진다고.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대표님, 우리가 가진 그 사진들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무기였지만 이젠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만 사진을 지우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지워! 새로 시작해! 그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그 사진들을 없애는 것만이 우리가 김영사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시잖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압수수색 나오게 하셨구나. 나 감옥 보내서 호랑이 등에서 내리게 하려고? 야, 지수야, 넌 아무것도 몰라. 우리 저 사진 뺏기면 너랑 나랑 다 죽어! 알겠어? 대표님, 검찰이 회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